영치 조치 제조와 구반다 등은 주장황포. 어디를 가도 뭐 두려울 뿐이죠. 어디 뭐 잠이 옵니까? 뭐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됩니까?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도 않고 그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과이치 잘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인과이치에 맞도록, 그게 진리인데 진리에 맞도록, 바른 이치에 맞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불능자출이라 능히 스스로 벗어나질 못한다. 불능자출이야. 자출하며, 그 다음에 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악수, 독충이, 장서, 공혈하며, 비사사기가 역주, 기중하니, 그랬습니다. 악수, 악한 짐승, 독충, 아주 독한 벌레, 그런 것들이 장서, 장찬, 공혈이야. 공혈은 이제 구멍이죠. 구멍에 몸을 숨기고, 숨길 찬자예요. 몸을 감추고, 몸을 숨기며, 참 요즘 몸 숨기는 사람 많죠. 뭐 그냥 끝까지 증거가 다 있는데도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고 하며, 그 다음에 비사사귀가, 비사사, 요 비사사라고 하는 것도 그 귀신 이름이에요. 빗자는 도울비, 집사, 무슨 화장할 사, 사치할 때 사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비사사라고 하는 귀신, 그것이 역주기중이라 또한 그 가운데서 머문다. 무슨 비선실세인가 뭐 하여튼 숨어서 이리저리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런 그 귀신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저기 저 정치 현실이 하도 어지럽고 험하니까 법학이랑 이해하기는 참 쉽네요. 법학이랑 이해하기는 아주 쉬워. 뭐 길게 설명할 거 없네 그대로. 세상 같은 좋은 경전이 없어. 사실은 우리 인생사, 세상사보다 더 훌륭한 경전은 없어. 알고 뭐 법화경이 좋으니 화엄경이 좋으니 그래 해도 세상사보다 더 훌륭한 경전은 없다니까. 자기 인생사보다 더 훌륭한 경전은 없어요. 자기 인생 경험 속에서 깨닫는 게 그게 제일 아주 제대로 깨닫는 거라. 경전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이게 그 뭐 기미가 조금이라도 미칠까 말까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한번 뜨거운 맛 보면은 그만큼 틀림없이 그러면 고치게 되거든 또. 그 자기 자신 인생사가 제일 좋은 경전이야. 또 이웃에서 벌어지는 자신을 포함한 이웃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또 제일 좋은 경전이야. 그보다 더 좋은 경전이 없다고. 거기서 다 우리가 뉘우칠 거 뉘우치고 배울 거 배우고 또 자기는 안 당해도 뜨끔하게 또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뜨끔하게 느끼게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직접적인 그런 그 교훈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 법화경을 가르칩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뭐 악수 독충들이 뭐 너무 우글거리고 많죠. 그 참 이번에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스무 살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누군지 알죠? 레이저 눈빛. 아, 그 뭐 신문에서 방송에서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레이저 눈빛을 가진 스무 살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아주 그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머리만 좋았지 진리를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그 좋은 위치에 오르면은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위치에 오르면 어떻게 하더라도 착복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부당하게 자기 노력보다도 다 백배 천배 그 어떤 그 부정을 저질렀으라도 자기 이익을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저질러. 그게 이제 진리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치를 모르고 하는 행위라. 그 뭐 독수 악수 독충이 뭐 다른 거겠습니까? 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사사 귀신이 전부 그 속에 머물고 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악수 독충. 악수 독충이 장찬 공혈 구멍 속에서 몸을 감추고 또 숨기며 그래 숨긴다고 피해지는 인과는 일시적으로 그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게 아니에요 인과는 절대. 언젠가 다 그 결과를 받게 돼 있는데 임시 잠깐 피한다고 그게 피해지나? 장찬 공혈하며. 비사사기가 역주기중하며
역주 기중하니 또 한 줄 읽겠습니다. 한 줄만. 그 다음에 박복덕고로 위화 소핍하야 공상 잔해하고 음혈 담육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박덕하다 박복하다 하는 말이 여기 나왔네요. 박복하다. 복이 얇다. 그 다음에 또 복이 더 얇다. 뭐 얇단 말은 했지만 복도 없고 덕도 없고 뭐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유화소핍 불이 와서 닥치는 바가 된다. 불에 타고 거슬리고 불에 상처를 입는 그런 바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인과를 알고 이치를 알고 인연의 도리를 알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이치에 따르고 인과의 이치에 따르고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복한 사람, 박덕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제일 아주 좋지 아니한 난 말입니다. 박복하다, 박덕하다. 저 박덕한 놈, 저 박복한 놈. 저래 이제 노스님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저기 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함부로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사중 그 물건을 사사롭게 함부로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크게 꾸짖는 말이 그거예요. 저 박복한 놈. 그 결국 자기 복이 얇아지는 거야. 공공정제, 그러니까 사중 물건을 개인이 함부로 손상시킨다든지, 그걸 잘 쓰면 괜찮은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허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제일 크게 꾸짖는 말이 참 박복한 놈 그래요. 그 복이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복이 없는 사람이 더 복을 이제 까먹는 거지, 자기 복을. 복을 지을 기회에 복을 까먹는 게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걸 박복한 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덕이 없이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고는 저 박덕한 놈. 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지 못하는 거죠. 뭐 병이 나가지고 간병실에 누워 있어도 누구 한 분 하루 종일 누가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죽한 그릇 끓여주려고 하질 않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대중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살면은 뭐 한 너댓 명이나 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살면은 뭐 그런 거 모르죠. 그런데 전부 각성바지 모여가지고 한 100여 명이 각성바지 전혀 남남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아주 그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바로 그 각자의 그 업과 각자의 그 성품과 각자의 그 습관과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요. 처음에는 전부 조심하지.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쯤 지나면 그냥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전부 자기 업대로 놀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다 드러나 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대중들의 그 삶의 어떤 그 질서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사중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아낄 줄 모르고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도 전기불을 환히 켜놓고 끌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만 옛날 어렵게 사시던 노스님들은 막 저 박복한 놈, 박덕한 놈 이제 이렇게 이제 꾸짖어서 바로잡고 그렇게 해요. 덕, 박복, 이런 말이 그런 것입니다. 위화 소핍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그런 그 박덕한 일, 남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그것이 불이죠, 뭐. 위화 소핍. 그게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그래서 공상잔해라 서로서로 해치고 해치게 된다. 잔 해칠 잔 해칠 해쳐죠. 전부 이제 자기 그 복이 없고 자기 덕이 없음으로 해서 그런 그 침해를 받는 거지. 누가 뭐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해서 침해를 그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도 침해 받는 일은 없어요. 결국은 전부 자기 소치라. 전부 자기 소치라 알고 보면은 절대 부당하게 뭐 당한 것 같지. 나는 잘했는데 왜 그러나. 원인을 깊이 따져보면 전부 자기 소치라. 다른 사람에게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자기 인연관계고 자기 지어놓은 인과관계지.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 부당하게 받았다면은 그건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그게 갚아져. 저절로 갚아져. 시간 가면은. 너무 그렇게 빨리 그 보복하려고 할 거 없어. 빨리 보복하려고 하면은 거기 이제 또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야. 그리고 침착하게 세월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 공산침해 여기 이제 짐승들이 불탄 집에서 막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는 거 온갖 뭐 조류나 뭐 짐승들이나 무슨 독충이나 그 뭐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침해하는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부처님이 뭐 하려고 그런 죄 없는 그런 그 새들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라. 사람들 보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요거 그대로 읽고 스스로 우리 읽는 사람이 느껴야 돼. 아 이거 우리 보고 한 소리구나. 세상 사람들 보고 한 소리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지. 뭡니까? 음혈 담육한다 그랬어요. 피를 빨아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씹고 고기를 씹어 먹는다. 뭐 세상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음혈 담육이죠, 뭐 전부. 서로서로 피 빨아먹고, 막 그냥 살을 그냥, 뜯어먹고 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세상이? 자, 쓰시겠습니다. 뭐, 그 낱말이, 쓰기 싫은 낱말이지만 그래도 씁시다. 박복 덕고로, 박보하고 박덕한 까닭에.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라 그런 말 있죠. 선을 쌓아놓으면은 언젠가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돼 있다. 박복덕고로 위화 소핍 하야 불이라고 하는 재앙의 핍박한 바가 되어서 중상잔해하고 음혈 담육하며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야간 지속이 병이 전사 얻은 제대 악수가 경례 식담하며 그랬어요. 야간 지속의 여우들, 여우 같은 놈들, 여우 같은 무리들이 병이 전사하고 아울러서 여기저기서 함께 이미 앞에서 또 죽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제대 악수가 여러 큰 악한 그런 짐승들이 다투어 와가지고서 그 살을 막 뜯어먹는다. 경례 식담. 다투어 와서 먹고 살을 씹어 삼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험한 세상사를 아주 잘 또 그려놨습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야간 지속이 여우의 무리들이 야간. 야간은 여우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참 그 아주 선량한 그런 그 양들도 있는 거 하면 여우 같은 것은 한 눈빛도 사납고 아주 한 짓도 고약하고 야간 지속이 병이 전사하던 제대 악수가 경례 식담하며 다툴 경 서로 다투어 와가지고서 식담하며 다 쓰셨죠? 이번에 두 줄을 읽어야 돼요. 두 줄 읽겠습니다. 시연 봉발이 사면 충색하며 오송 유연과 독사 지류는 위화 소소하여 쟁주 출혈 크던 구반다 귀가 수치 이식하며 그랬습니다. 치연, 이게, 냄새 나는 거죠. 냄새 나는 그런 연기. 그리고 봉발, 봉자가 이게 그 글자 옆에다가, 불화를 해야 돼요. 불화가 빠졌어요. 바로 왼쪽에다가, 왼쪽에 불화만 넣으면 돼요. 그게 이제 연기 자욱할 봉자라. 불화에 쑥봉자 한 거죠, 결국은. 발자는 또 연기날 발자입니다. 글자가 까다로운 게 많죠. 그 치연, 봉발.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 나는 연기. 그것이 아주 자욱하게 사면의 충색이라.
사면에 가득하다 이 말이죠. 불이 났으니까 불난데 뭐 좋은 향기가 날 택이 없죠. 아주 고약한 냄새. 거기다가 또 오송 유연. 오송은 진의 오, 진의 송자입니다. 공, 오공. 전부 진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연은 그리마. 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유연. 그리마. 진해와 그리마가, 그리마와, 그리고 독사의 종류들, 온갖 그 독사의 종류들이 유하소소라. 불에 타는 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도, 벌레도, 진해나 뭐, 그리마, 그 독사 이런 것도 고약한데 그것이 불에 타면 또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불에 타는 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쟁주 출혈이라 서로 다투어서 그 구멍으로부터 자기들이 숨어 있던 그 구멍으로부터 쫓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구반다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구반다라고 하는 귀신은 기다리고 있다가 수치 이식이라 빨리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딱 취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 그걸. 독사도 잡아먹고, 진해도 잡아먹고, 그림마도 잡아먹고, 그거는 불에, 그, 불탄데 쫓겨가지고 구멍에 숨어있다가, 살려고 쫓아나오는데 구반다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탁 챙겨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요쯤에.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 아, 참. 어찌 이렇게도 잘 그려놨노.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불탄 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탄 집의 광경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상을 이렇게 리얼하게 잘 그려놓을 수가 없다고 옛날, 수백 년 전부터 찬사가 아주 대단한 찬사를 받는 글입니다, 이게. 화택의 비유라 해가지고 유명한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라. 어찌 이렇게 잘 그 세상을 잘 그려내는가, 화택의 비유. 참, 섬뜩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벌어지는 일이고. 불탄 집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해놨지만 속뜻은 그냥 환하잖아. 이게 문학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아주 그 속에 아주 깊은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나는 뭐 이해시키려고 전부 꺼내가지고 다 이제 드러내버리니까 맛은 적어요, 훨씬. 맛은 적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아,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은 짐작은 하는데 그대로 두고 세상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그 아주 문학적인 그런 그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거 이제 두 줄 쓰시겠습니다. 시연봉발이 냄새나는 연기와 봉발 그 글자 써놓고 옆에 왼쪽에다가 불 한번 쓰면 돼요. 연기 날 발자라 발자다. 사면 충색, 사면에 가득하다 연기가. 사면 충색하며 오공 유연이 유연과 진해
집에 혹시 지내 나오고 아저 오공 보살 나왔다 그래요.